벗어주십시오. 자, 선수들 지금부터 조교 따라옵니다. 뭐야? 자, 플라이급 선수들부터 앞으로 나옵니다. 한 줄 놓습니다. 옆 사람 간격. 다음 배석급 선수들 나옵니다. 뒤에 맞췄습니다. 다음 라이트급 선수들 있습니다. 컴백 프로듀션 4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칠미도에서 옛날에 어떤 전투력도 없던 민간인들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세계에서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을 정도의 전투력을 갖춘 684 부대가 탄생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지원서를 다 읽어봤는데 지금 국내 격투계에서나 일반 팬덤들이 평가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결코 챔피언급으로 평판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실미도에서 3일이 지나고 나면 최종 생존자가 되어서 올팔 부대 일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챔피언이든 일본의 탑 컨텐더든 누구든 그들의 목을 딸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선수라는 것을 증명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오직 전투력으로 여러분들의 계급과 여러분들의 생존이 좌지우지 될 겁니다. 상관에게 불복종할 시 두 번의 경고 이후 퇴소됩니다. 콜아웃 제도는 모두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2박 3일간 언제 어디서든 같은 팀뿐만 아니라 상대 대원도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최후 생존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왼쪽에 있는 팀은 유지스 팀이 블랙팀이 될 거고 오른쪽에 있는 빅마우스 팀이 화이트 팀이 될 겁니다. 이 두 선수는 7월에 넘버링 대회 이벤트로 벤더급 타이틀전을 치룰 것이고요. 플라이급 같은 경우는 여기서 최후 1인만이 현 블랙컴백 플라이급 챔피언인 배드가이와 7월에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패더급과 라이트급 같은 경우는 각 팀에서 1등을 한 인원이 7월에 넘버링 이벤트에서 맞붙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기면은 바로 타이틀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일단 팀을 정하도록 할 건데 먼저 각 팀장님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나도 프로 오디션을 통해서 좋은 기회를 얻고 그 기회를 잡아서 블랙컴뱃이라는 단체 안에서 이제 챔피언을 두 번 하고 챔피언의 대우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도 기회를 잡았던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들도 챔피언이 되고 좋은 시합들을 같이 꾸려 나갔으면 좋겠다. 본인 팀이 네. 되면은 빅마우스 팀 되는 것보다 어떤 점이 좋습니까? 좀 더 대중화되고 좀 더 새로운 그래플링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스트라이킹 기술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나뿐만 아니라 UFC 아저씨한테 코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와줬으면 좋겠다. 사람은
두목을 잘 만나야 됩니다. 팀을 잘못 들어가면 2박 3일간 먹는 것이나 자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빅마우스 선수 어필해 주시죠. 일단 내 소개는 거두절미하고 내가 여기 서 있는 이유에 대해서 나도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강한 생존력인 것 같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2박 3일 동안 이 실미도에서 생존하여서 넘버링이 됐든 타이틀전이 됐든 더 나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 강한 생존력을 갖춘 나랑 그리고 조커정이랑 갔으면 좋겠습니다. 빅마우스 팀만의 강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좀 무명이 길었기도 하고 근데 기회가 오면은 그 기회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김 관장이랑 했을 때는 그 기회를 바로 못 잡은 것 같은데. 이것도 여기서 바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잡은 내가 여기 서 있는 게 그 기회를 잡은 거지. 그건 운이 좋은 거지. 이 그래플링에는 운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효도르랑 크로카 누가 더 멋있어요? 효도르가 챔피언이지만 파이터 머니도 더 적고 저희 좀 멋있게 싸우는 멋있게 싸우고 재밌게 싸우고 많은 팬들한테 응원도 받고 사실 유지스는 나가면 누가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잘 알아봅니다. 네. 3일 뒤에 최종 승자팀은 7월 넘버링 대회에서 승패와 관계없이 보너스 지급이 확정될 것이고요. 자, 두 분 중에 누가 먼저 영위권을 가질지에 대해서 미니게임을 할 건데요. 자, 질문 게임 아시죠? 질문만 해야 됩니다. 똑같은 질문을 해도 안 되고 대답을 하거나 느리게 질문을 하거나 하면은 진 겁니다. 아, 내 말만 하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화이트 팀부터 가겠습니다. 떨고 있어? 너 나 좋아하지? 바로 지금. 약간 이쪽이 약하시군요. 아, 알겠습니다. 역시 경험자라. 또 경험 게임 너무 많이 해봐가지고. 여기는 이제 이런 게 있어. 그래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기 세 분 다 프로디션 다 짬이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은 유지수 팀부터 영입권을 시전하겠습니다. 본인 닉네임이랑 올라운더인지 아니면 좀 더 타격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그래플링을 더 선호하는지 그런 거를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태호라고 하고요. 닉네임은 엔초비입니다. MMA 전적은 10전 5승 5패이고 타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타격 7에 그래플링 3이다 아니면 이런 좀 비율을 나누자면 타격 8에 그래플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디펜스나 그런 부분들은 자신 있어요? 네, 그 디펜스는 자신 있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분. 이름 이성재고 닉네임 포세이돈이고 프로 전적은 5전 3승 2패이고 저도 타격을 더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럼 한 몇 대 몇 비율이? 8대 2. 8대 2. 네, 가린샤 성낙중입니다. 프로 전적은 0승 1패입니다. 저는 골고루 다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좀 어필을 드리자면 저는 제가 프로에 너무 일찍 데뷔해서 거기서 제 부족한 실력을 느꼈기 때문에 다시 아마추어로 내려가서 16전 중에 15전 1승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유지수 분대장님께 붙어서 좀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나한테는 안 붙고? 아! 내가 얘 알려주는데? 아 죄송합니다. UFC 아저씨 부교관님께도 같이 배우고 싶습니다. 비율적으로는 뭐 5대5 정도 타격 5, 그래플링 5 그냥 섞어서 상황에 맞죠? 예. 오케이 그럼 다음 분. 네. 네, 매드독 김민우입니다. 네, 저는 아직 세미프로인데 그렇기 때문에 겁이 없습니다. 솔직히 또 딱히 못하는 것도 없다 생각해서 분대장님하고 부교관님이 만들어주시는 대로 제가 잘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좀 더 선호하는 그런 격투 스타일이 뭔지? 타격 쪽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타격 약간 앞박하는 타격인지 아니면 좀 아웃파이팅하는 타격인지? 둘 다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럼 다음 분. 네, 제 이름은 이성재이고요. 닉네임은 레이지보이 쓰고 있고 지금 19살 그리고 세미프로 전적밖에 없는데 3승 1패이고요. 그리고 바이퍼랑 이제 세미프로에서 한 적이 있는데 제가 1라운드에 KO를 냈는데 요즘 올라오는 거 보니까 바이퍼 선수가 확실히 늘었다고 생각을 해서 가르침을 좀 받고 싶습니다. 저도 그때 오퍼 좀 급하게 받았죠? 한 4일 전, 5일 전에 땜빵 올린 거라 잘 했던 것 같아. 근데 지원서에 특이사항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 바이퍼가 자꾸 거짓말을 한다고. 무슨 거짓말? 이제 무슨 거짓말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랑 순정 파이터라는 프로그램에서 촬영을 같이 한 적이 있는데 KO 이제 제 기억으로는 이제 파운딩을 맞다가 눈이 풀리셔서
레프리 스탑으로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이퍼 선수가 계속 촬영 때도 그렇고 대기실에서도 그렇고 자기는 왜 심판이 말린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조금만 더 기회가 있었더라면 일찍 너를 끝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러면은 블랙컴뱃에서 한 판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직 이름도 없고 스타성도 아직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이퍼가 안 받아줬다고 생각해서 아 근데 거기 방송에 스파링... 나오진 않았고? 네네 어 근데 어, 그런 일은 나 또 몰랐네 그거는 네, 나 이거 물어봐야겠구만 네. 팩트체크 해야 될 것 같아 아무튼 예, 근데 레이즈보이 친구가 여기서 좀 실력 발휘해서 좀 활약을 보이면 바이퍼랑 또 이렇게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생길 것 같으니까 또 어, 그럼 다음 분 예. 안녕하십니까 저 들깨 파이터로 유명한 투견 정원입니다 전적은 얼마 전에 블랙 컴뱃에서 이제 다시 복귀 전에가 11전 6승 5패고 지금 좋아하는 스타일은 타격인데 요새 1라운드 식으로 좀 연습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저도 그날 아마 경기장에서 라이브로 이제 봤던 것 같은데 어 그때 오랜만에 경기였죠? 3년 5개월 만에 데뷔했습니다 주먹이 파워가 있었던 건 느껴졌는데 좀 아 느리다 좀 아 그거는 제가 볼 때 링러스트에 좀 와가지고 지금 좀 더 많이 빨라지고 네, 지금은 다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솔직히 파워로는 절대 플라이급에서 밀린다는 생각은 없어가지고 그날 이기셨죠 아마 KO? 예 네, 이겼습니다 네, 정리되면 우리가 네. 보고서 얘네 고르는 거를 우리가 상성 낮게 고르면 어떨까? 아, 해서 근데 어 좀 브레인 좀 아 느리다 싸우는 좀 스타일인데 김현정 때문에 영명이 안 써. 아 환호성 아 그죠? 어 좀 환호성에 취하는 스타일이라. 야 다음에도 그러면 안 돼. 그래도 이게 또 어쨌든 게임에서 이겨야 되는 1년 사이에 많이 올라온 거는 제가 봐도 느끼고 있어요. 살짝 그 케이지를 쓰는보다는 가서 배우고 싶어 하고 전적도 괜찮고. 누구 영입하시죠? 저희는 첫 번째 픽. 예, 첫 번째. 닉네임이 어떻게 되죠? 엔초비. 엔초비 선수. 엔초비 선수로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팀이랑 같이 가고 싶은 사람 먼저 손 한번 들어줘. 뭐 주짓수를 수련하고 있다. 혹은 레슬링을 따로 수련하고 있다. 저희는 투견. 투견. 이유는 그냥 비밀. 아니 근데 저는 관상은 과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투견이 제일 강해. 솔직히 말해서. 아. 패더까지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어. 그럼 누가 가장 상이 약한가요? 여기 비비크림 발랐나 혹시? 아니 아니.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저희는 나랑 두 번째 포세이돈 선수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닉네임이 어떻게 되지? 매드독입니다. 주짓수 띠가 어떻게 되지? 블루벨트입니다. 오케이. 세미프로를 떴다고 하는데 몇 전이? 2전 1승 1패입니다. 네, 믿고 가는 거지. 우리는 매드독. 걔가 정말이네. 저희는 세 번째 선수는 레이지보이 선수입니다. 와, 바이퍼를 이긴 선수를 품으시겠다 이런 건가요? 아, 우리는 뭐 실력만 있으면 바이퍼 나가라고 그래야지 뭐. 우리 남은 사람 한 사람밖에 없지 않나? 그러면 패더급 자동이니까. 아, 자동이니까. 네네. 그러면 패더도 한번 물어보자. 패더에서 우리 팀이랑 같이 가고 싶은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그러면은 두 사람만 자기 소개 한번 부탁할게. 저는 프로 전적은 없고요. 음지에서 좀 많이 싸웠습니다. 아, 음지 파이터. 네. 아니, 길거리. 길거리 전적이? 한 50점 무패 정도. 50점? 됐네. 그리고 저 친구. 눈썹이 왜 이렇게 화났는데 벌써? 우리는 네. 이그라이를 뽑겠습니다. 음지 파이터 좋습니다. 그러면 저기 먼저 두 번째 분 소개 한번. 안녕하십니까. 이름은 최성혁이고요. 닉네임은 키라. 키라. 전적은 12전 7승 5패고요. 타격을 이제 경기할 때는 줄 한 편이고요. 그라운드도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비율적으로 한 뭐 한 6대 4? 7대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타격은 압박 쪽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아웃파이팅?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아웃으로 할 때도 있고요. 네. 상대방에 맞춰서 하는 편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네 중앙에 계신 분. 김아림이고 닉네임은 헬보입니다.
타격 위주로 연습 많이 했고 최근에도 대회 나갔다 와서 박세 선수랑 같은 체급으로 나왔는데 결승에서 만날 줄 알았는데 박세 선수가 떨어져서 아쉽게 결승에서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프로전적은 MMA는 1전 1패고요 킥복싱은 2전 2승 1패입니다 주로 타격 위주인데 그래플링도 한번 패배한 이후로 계속 갈고 닦아가지고 한 7대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주짓수 띠가 있으신가요? 지금 퍼플 다음 분 네. 저는 손유찬이라고 하고 닉네임은 천안장입니다 예, 최간장? 천안장이요 어? 오적은 1전 1패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저는 순정파이터라는 프로그램 나와서 우승했고요 거기서 벤터급 강자 김용준 선수를 TKO로 이겼습니다 올라운드인데 살짝 그래플링 쪽으로 좋아하는 좀 자랑했는데? 근데 아니 중요한 거는 저 네 명이 우리랑 가기 싫다니까 그러면 혹시 아 그건 상관없지 아니 그럼 나 핀도 상하잖아 그럼 다음 분 네 저는 갬블러 이성철입니다 주짓수는 블랙벨트이고요 봐봐 관상이 있다니까 입식을 오래 했다가 16전 10승 6패 정도 되고 KG에서는 아직도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3전 했는데 3승입니다 저희는 패더급에서 첫 번째로 헬보이 선수를 뵙고 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믿어볼까? 길거리? 아니, 삼바! 아니야 근데 길거리에서 뭘 하시는데 50전이나 싸우셨어요? 말싸움만 해도 50전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몸으로 많이 싸우고요 최근에 좀비 트립 양상 광인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길거리에서요? 네 길거리에서 싸웠다고요? 네 왜요? 예, 그거는 화해했기 때문에 예. 아, 그거는 비밀로 네. 이겼으니까? 네 저희는 천안장을 고르겠습니다 이해하고 한번 하고 싶은데 누구요? 얘가 실기 가는데 자신있어 한번 하게 너 이름 뭐라고? 인성 닉네임으로 닉네임 변다리야 변다리? 면접 보러 왔어? 해 그러면 한 체급인데 차이 나지 않나 지금 체급도 싣고 그냥 아 싸움 싸우면 좋아 좋습니다 예, 왜 서로 싫어하는지 이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유 저는 싫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비꼬는 거야? 어차피 좀 이따가 싸울 기회는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다음 저희는 갬블러 선수. 갬블러. 보겠습니다. 갬블러에게 배팅했습니다. 실제로 도박을 하시나요? 안 좋아합니다. 우리 남은 인원이 저기 경찰이랑 기라. 아니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선수가 손을 이렇게 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해주셔야 돼 그치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쿨아웃 당할 것 같아서 저 친구한테는 쿨아웃 당할 것 같아서 가자 우리 의리로 가자 우리 변달 라이트급이 지금 좀 쟁쟁하다고 지금 생각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 슬로스고요 이름은 장근영입니다 전적은 4전 2승 2패고요 처음에 두 번을 지고 나서 이제 다시는 질 생각이 없어요 지금 많이 배우고 있고 골고루 여러 가지 좀 MMA적으로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싸울 때 비율은? 무조건 상대한테 맞춰서 합니다 최근 챔스리그에 떠오르는 인기 스타인데 두 번 다 상대를 실신시켰거든요 앰뷸런스 펀치인데 그 헌터 선수로 콜아웃 했어요 근데 헌터 선수가 받아줬거든요 누구 승 보십니까? 헌터랑 싸우면? 마지막 경기가 이종성 선수랑 이제 했었던 경기인데 네. 아 그 친구가 저 친구구나 네, 네. 맞습니다 오. 아. 헌터랑도 싸워봤잖아요 스파링으로 그쵸 네. 누구 보십니까? 아 근데 아직 해보진 않아가지고 근데 기세가 지금 좋기 때문에 슬로스를 선택한다 요즘 유지수 선수 그 적중률 0%입니다 아. 0%는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다음 분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위버맨 씨 이환성이고 전적은 3전 2승 1패입니다 저는 스타일은 타격 많이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웬만하면 타격을 끝내고 싶습니다 저는 잘 싸우더라고요 보니까 최근에 또 경기 많이 뛰신 것 같았는데 1년 만에 이제 복귀 전 한번 했었는데
네, 좀 낭만 있게 한번 싸워봤습니다. 그냥 혹시 결과가 이겼습니다. 아, 저분도 챔스리그에 떠오르는 네. 스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예. 재밌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충남 저기 스산에서 와가지고 예, 스산 바이브가 약간 있습니다. 제가 네. 우리 처가가 충남 네네. 저기 사쿠라 황도윤이고요. 6전 1승 4패 1무입니다. 스타일은 맞춰서 하는데 타격 좋아합니다. 잘 치던데. 사쿠라 아니야? 네 맞습니다. 어, 근데 이제 사람들이 낭만 파이터라고도 많이 근데 보니까 감동적이게 뭐 되게 몇 년 만에 첫 승리를 따냈다고. 네, 근데 최근에 한 두 경기 하지 않았어요? 네 토요일 날 하고 한 달 전에 했습니다. 그죠? 저번에도 되게 실력이 좋으신데 좀 아쉽게 결과를 못 가져와서 좀 아쉽더라고. 근데 이번에 또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손 괜찮아요? 손 아프다고 하셨는데? 돌파하겠습니다. 아, 우리 쪽이네. 우리 쪽. 이제 이건데? 우린데? 저는 마우이 김석민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때 뵌 것 같아. 예, 네, 설명. 그 타격 좋아. 전적은 근데, 그러면. 그래플링보다. 입식 전적이 조금 많습니다. 입식은 50전 정도 뛰었고 예, 무에타이 세계 시합에서 동메달도 한번 딴 적이 있습니다. 뭐 저는 계속 시합을 나가고 싶었는데 시합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취소도 많이 된 것도 있고 중간에 공백도 있었고. 근데 저는 이제 블랙컴뱃을 계기로 계속해서 이제 시합을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본인의 그래플링 디펜스 능력은 1부터 10까지 있다면 어느 정도? 한 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타격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플링 약점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레슬링 고등학교 체육부에서 2년 정도 훈련을 하고 그리고 주짓수도 배우려고 이제 브라질까지 갔었고 단일 종목으로 하나하나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종합격투에서 그걸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 다음 분 셔츠 화려하신 분. 안녕하십니까 릴슈타 임재윤입니다. 저는 아직 프로 데뷔 안 한 사람이고요. 치트키 쓰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파이팅 스타일은 그래플링 팔 한 타격 2 정도 되는데 유지수 교관님한테 좀 눌려두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주짓수 수련하신 적은 한 번도 없는 건가? 주짓수는 수련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했지? 4년 정도 했는데 화이트 벨트입니다. 약간 합입처럼 계속 화이트 벨트 유지할 4년을 생각입니다. 4년을 했으면 원래는 이제 일주일에 승급이 돼야 되는데 왜 안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안 시켜줘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 체육관에 계속 나갔던 것만 예, 예. 수업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혹시 녹이 위주로 많이... 아, 예, 맞습니다. 아까 치트키라고 하지 않았나요? 치트키? 예, 맞습니다. 치트키가 뭐죠? 블랙컴뱃 치트키로 이제... 아, 떡상을 해볼까요? 예, 맞습니다. 떡상을 하면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 프로도 펠 자신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참가자분이 아마 좀 유명하신 분 같은데. 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매드 조커 조성원입니다. 블랙컴뱃 지금은 심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 가끔 세컨으로도 투입되기도 하고 블랙컴뱃 보다 보니까 싸우는 게 너무 다시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제 파이팅 모토가 뭐 저만 즐거운 게 아니라 상대방도 즐겁고 본 사람 다 즐겁게 싸우는 건데 여기 계신 분들이 저의 친금을 좀 울렸습니다. 그래서 경기 안 뛴 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재미나게 싸우고 싶어서 참여했습니다. 예전에 박세 선수랑 네. 재미나게 싸우는 것만큼 춤도 추시고 인터뷰에서는 저랑 난타전 할 거니까 빼지 말아달라고 뭐 박세 선수가 말했거든요. 근데 1라운드 몇 번 주먹 섞고 나니까 계속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웃복싱하고 난 싸우고 싶은데 그래서 들어오라고 춤 췄던 겁니다. 저희 첫 번째 선수는 틀로스 선수입니다. 저희는 매드 조커. 조커 모음집인가요? 아니. 아 일단 왜냐면 스타일이 우리 쪽이 사실은 저랑 같이 네. 예전에 활동을 같이 했었고 네. 그때 당시에 저랑도 붙을 배진이 뜻거든요. 그때 같이 활동했다 보니까 얼마나 잘 싸우는지 알고 있어요. 기대합니다. 재밌게 잘 싸웁니다. 굉장합니다. 저희는 위버맨시 선수입니다. 조선도 마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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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조선도. 마우이. 그러면 이제 저희는 사실 사쿠라 친구도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왜 첫 번째, 두 번째 픽이 안 됐냐면 손 부상 때문에 이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 저기서 이제 헛발질을 해버리는 바람에 우리는 또 팀이 완전 꾸려져 버렸지. 오케이 나이스 렛츠고.
좋습니다. 다 정해졌네요, 팀이. 아, 이제 선글라스 의미가 없네요. 너무 어두워졌어. 이 말인 즉슨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실미도에 들어올 때 걸어 들어왔잖아요. 그 바닷길이 이제 닫히고 있습니다. 여기 갇히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여기 실미도에서 벗어나려면 자진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바로 타령을 하시면 됩니다. 실미도는 하루에 두 번 6시간씩 바닷길이 열리는데요. 그때 시간 맞춰서 도망가시면 됩니다. 부상 시에도 퇴소를 합니다. 링닥터님께서 판단했을 때 이 선수는 더 이상 싸울 수 없다 라고 하면 아무리 더 싸우고 싶다고 하셔도 싸울 수 없습니다. 여기 링닥터 벨 대위님 군의관님이시거든요. 예, 어렵게 모셨습니다. 날카롭게 판단해 주시니까 믿고 따라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앞에 보시면은 본인의 전투복과 본인의 팀복 그리고 본인의 명찰이 있을 겁니다. 그 전투복을 입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5.18 부대에 소속되시는 겁니다. 나이에 제 입자라니요, 진짜. 입으니까 힘 축축 빠지네요. 아, 입기 싫어. 이 정도면 뭐 전투복보다 낫는데. 아, 그냥 입는 순간 피곤해져 그냥. 아, 그래요? 피곤하고 덥고 춥고 배고프고. 제가 거기서 잡은다. 아, 아니요, 아니요. 네, 네, 네. 네, 네. 아, 이거 리필, 리필인 거 빡신데. 아. 오. 훈련가, 야, 침대 진짜 특수부대 같아. 검정색으로 다. 지금 바로 분위기가 평양 가는 분위기. 저는 이제 아, 평양이 아니라 일본으로 갈 겁니다. 아, 일본. 도쿄로 그냥 침공. 그냥 예. 현해탄은 넘어서. 예, 예. 계급이 있어요. 전투력에 따라서 계급이 나뉩니다. 일병, 상병, 병장. 본인 전투력이 낮아지면은 계급도 바뀌어요. 근데 계급이 왜 중요하냐면 윗계급 병사가 명령하는 거는 다 복종해야 됩니다. 단 윗계급이라고 해서 아랫계급에게 할 수 없는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콜아웃 지시예요. 야, 니 제 콜아웃 해. 이런 것만 안 되고 나머지 다 시켜도 됩니다. 부조리 다 가능합니다. 왜냐? 여긴 실미도니까. 억울하면 계급을 순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극상입니다. 같은 팀에서 내가 높은 계급을 콜아웃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겼다 그러면 계급이 바뀌고요. 그 콜아웃 한 상대 있잖아요. 윗계급이었던 상대. 그 상대의 점수와 내 점수가 바뀝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MMA 데스매치입니다. 바로 싸우는구나. 12시 때 각 체급의 가장 낮은 전투력인 대원들은 바로 퇴소입니다. 매치 방식은 자율 매칭입니다. 본인들이 양 선수가 합의가 된다면 바로 그 선수와 싸울 수 있게 됩니다. 오늘만큼은 같은 체급과만 싸울 수 있고요. 이 데스매치 이후에는 높은 체급과도 싸울 수가 있습니다. 단 높은 체급은 낮은 체급을 콜아웃할 수 없고요. 낮은 체급은 높은 체급을 콜아웃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소까지 다 진행되고 나면은 각 팀의 모든 선수들의 전투력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각 팀의 점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점수에 따라 오늘의 승자팀이 정해지게 되고 승자팀은 바닷길이 닫히기 전에 바닷길을 건너서 저희가 예약해놓은 펜션에서 잘 겁니다. 진팀은 여기서 잡니다. 뭐라고? 21시에 MMA 데스매치 바로 여기 5.18 부대 전용 케이지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투를 빌면서 박수와 함께 2박 3일 프로듀션 4를 시작하겠습니다. 권투를 빕니다.
이겼으면 좋겠는데 다 이기기 위해선 대진 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 제일 약한 사람을 고르면 우리 팀에서는 누군가가 상대적으로 강한 사람하고 붙어야 돼서 이게 대진 짜는 게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플레이캡부터 그러면 혹시 그치 나오고 싶은 사람 정리를 해보자 뭐.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치 해봐. 전 저기 엔초비 선수랑 엔초비 근데 엔초비가 나는 솔직히 그렇게 강한 줄 모르겠어. 엔초비 선수가 제가 그 같은 지역 후배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라운드 쪽이 많이 약한 걸로. 너가 후배야? 예 그렇습니다. 아 몇 살이야? 제가 26살입니다. 되게 어려 보이는데. 그 성낙중 선수랑 하고 해서 먼저 이기는 싸움을 해보고 그러면은 네. 초비가 두이께 초비가 두이께랑 아 두견 근데 이게 지면은 무조건 바로 태송 거예요. 첫 경기 지면 아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 그럼 제가 투견이라 하겠습니다. 테이돈이 네. 이게 탈락 기준이 어떻게 되는? 만약에 졌는데도 태도가 안 될 수 있어요, 첫날. 아, 그럼. 져서 네. 지면은 마이너스 1점이잖아. 그러면은 이제 두 체급 이상을 콜아웃을 해서 이겨. 그러면 플러스 2점에 그다음에 KO로 이겨. 그러면 총 4점. 결국에는 이제 체급 플라이급에 병장 상병 일병이 있는데 저녁 12시가 됐을 때 일병인 사람은 태소가 되는 거예요. 네, 저 두 체급이랑 싸우고 있습니다. 진짜? 네, 싸우려고 이미 생각해 놓은 사람이 있어 가지고. 아, 라이트에? 네. 세이도 그 그래플링 실력은 어때? 저 그래플링 좀 하자입니다. 하자요? 네. 가린샤는 엔초비를 원한다. 그다음에 투견. 아, 저 아무나 붙여 주는데. 아. 상관없음. 그 제일 그래도 부담스러운 선수가 들깨란 말이야. 네. 근데 이제 엔초비 생각을 들어봐야 돼. 제가 투견해라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그 레지보이 그 친구랑 레지? 네. 네. 레지비언? 아, 저기 뭐야 이거 비비 그 레지비언 비비 레지비언 그 친구랑 공주님 붙여주고 그리고 다시 욕공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우리 다 이기는 거야. 세미 뛴 분이 또 있더라고요 저랑 같이. 그래서 그 분이랑 해서 일단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친구랑 하고 싶어요. 그 레드 독이었나? 우리 레이지는 레드독이 희망이다? 네, 일단 개인적으로 그 패더에서 우승후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두 명을 가져왔다고 생각해. 여기 천안짱이랑 그리고 이그라이랑.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변다리가 누구랑 붙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변다리 그 블랙벨트 있잖아. 그 사람이랑 하면은 사실 할 게 없을 수 있어. 네, 그럼 무슨 타이트 한 명 하자. 무패? 아 그냥 전적이 없어서 무패지? 아 그니까 야 패더급이 그거지 그 녹색 티 입은 친구. 네 맞습니다. 그 꽁인데 그럼? 누구야? 누가 꽁으로 갈 거야? 그 친구 일반인 참가자 같던데? 맞아요. 근데 다들 운동해봐서 알겠지만 아무리 싸움 길거리에서 잘하는 거랑 이거 배워서 하는 거랑 달라. 혹시 원하는 사람 있어? 아무나 필요 없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아무나 괜찮다라고 해도 이게 솔직해지자면은 내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잡고 가는 게 중요하거든. 여기 안에서도 솔직히 경쟁이 어느 정도 있어. 내가 이런 걸 말하기 싫은데 팀워크는 다 떨어지는 거잖아. 어 팀워크 때문에 우리 같은 체급 3명 중에 한 명은 오늘 가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어필을 잘 해줘야 되거든. 얘가 그럼 내가 알기로 어릴 거야? 천원짜리라고 네, 했으니까. 그럼 얘도 패기는 있는데 핵이 있는 애들은 또 그래플링으로 잡으면 되거든. 아니 그래플링밖에 못하면 제가 이거 저 아 그래? 영상 봤는데 브레이크북 아 그래플링밖에 할 줄 몰라? 네. 그러면 블랙벨트가 이기는 거 아니야? 지금 누구랑 해서 근데 어 지금 얘도 이렇게 센 거 같진 않은데 그 다음에 누구지? 아 그 눈 이그라이가 그 그래플링 자신 있다는 친구. 근데 그 친구도 내가 봤을 때 일반인 같던데? 아니 그 친구는 시합 좀 나갔었던 친구. 아 그러니? 네. 네. 패더는 다들 그러면은 네. 다 아무나 괜찮다니까. 네. 그럼 걔네가 내려가서 바로 즉흥적으로 그냥 가는 걸로? 그러니까 근데 그거 아, 내가 아까 말했듯이 관상 되게 중요하거든. 아 진짜로 족밥 같은 애가 진짜 족밥이야. 아 진짜로 그게 있어. 딱 보자마자 어 이 새끼 족밥 같은데 하면 존나 막 그런 애가 있어. 그런 애들 그냥 가서 고르라고. 라이트
내가 봤을 때 필터가 딱 있거든. 아, 예. 후배, 후배 컨셉. 영군이. 아, 다시. 예, 선봉장 서가지고. 바로. 어, 예. 하면 그, 선생님들이 모발을 할 수 있어. 이번에 대한 대비도. 난 라이트에 자신이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 셀로스 있구나. 그러니까. 셀로스, 리버맨시. 작성해도 있으니까. 린슈타 저쪽에서 예. 분위기 들어갔어 10세끼들